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축약입니다. 됐죠?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. 자,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센 소리 되기예요. 거센 소리 되기. 자, 뭐냐면 요거예요. 자, 비읍, 디귿, 기읍, 지읒인데 여기에 히읗하고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비읍은 피읍 되고요. 디귿은 티읕 되고요. 기읍은 키읍 되고요. 지읒은 치읒이 돼요. 즉 무슨 소리? 거센 소리가 되죠.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 거죠. 앞에 선생님이 거센 소리는 좀 외워두라 그랬습니다. 크트, 푸츠, 예, 푸트, 크츠 이거. 그래서 거센 소리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자, 비읍하고 히읗하고 합쳐져서 뭐가 됐습니까? 피읍이 됐잖아요. 두 개가 하나로 줄었죠. 그래서 축약이에요. 그리고 거센 소리 됐잖아요. 그죠? 거센 소리 되기. 자, 그 다음에 히읗하고 디귿하고 합쳐서 뭐가 됐어요? 티읕이 됐죠. 좋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히읗하고 기읗하고 합쳐서 키읔이 됐고요. 히읗하고 지읒하고 합쳐서 치읒이 됐죠. 자, 요렇게 똑같이. 그러니까 히읗이 좀 관여가 돼 있죠. 히읗, 히읗. 그래서 히읗과 다른 요런 네 개가 만나서 예, 이런 거센 소리가 됐다. 이렇게 거센 소리가 됐다. 이게 뭐예요? 거센 소리 되기다. 그게 뭐예요?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다. 축약이다. 됐죠? 자,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